자, 백민철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Jane is an astronaut. Jane is an astronaut. Okay, 그래서 an astronau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Okay,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이요? Jane은 무엇이니?니까 What is Jane? What is Jane?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 물어보는 표현? 직업. 직업 묻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말로 해도 되겠지만 직업 묻는 또 다른 방법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오케이, 그래서 제인 안만 길어봤자 네? 여자 아니던가요? 여자?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한다 She doesn't 오케이, 그녀가 하지 않는다 She doesn't do 그녀가 하니 Does she do 그럼 그녀가 무엇을 하니 What does she do Jane은 뭐 하니 What does Jane do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직업 묻는 두 가지 표현 뭐 또는 뭐? What is Jane? 또는? What does Jane do? 그랬더니 대답이? Jane is an astronaut. Jane is an astronaut. 오케이. 그 다음에 우주 비행사니까 이렇게 하네요. She lives in a spaceship. 오케이, 그래서 in a spaceship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오케이, 그러면 그녀가 어디에 사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she live 네? what where does she live 했더니 she lives in a spaceship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오케이, live의 뜻이 뭐니까? 살다 살다니까 does 들어가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Just like you Just like you She can eat She can eat Take a shower Take a shower Go to the bathroom The bathroom And sleep Okay.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 She can take a shower She can go to the bathroom And She can sleep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She can Okay. 읽어볼까요? It take go sleep 공통점은 하다시 오케이 양념씨 뒤에 하다시 can go, can eat, can sleep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생각해볼까? 오케이 그녀는 우리들과 똑같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도 똑같이 먹고 샤워하고 샤워 화장실 가고 잘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은 영어로 What can she do? 오 What's right? OK
오케이. 얘는 뭐랑 관계 있다? 우리, 위랑 관계 있는데 여기에는 목적격이라고 해서 위 말고 us를 써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she do just like us? What can she do just like us? She can eat, she can take a shower, she can go to the bathroom and she can sleep. 근데 지구와는 달리 우주 속에는 뭐가 없어요? 지구에 있는 지구의 중력이 우주에는 없죠? 그래서 뭔가 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When she eats, she must be careful. Must be careful. Okay. 그래서 careful의 뜻은? 조심스러워. 무슨 시니까? 어떤 시? 그러니까 얘가 있어줘야지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되고? 조심하다.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 뒤에? 양념 시 뒤에. 뒤에는 하다라는 의미로 와야 된다. 원래 she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뭐야? she is인데 양념 시 아이구야 is인데 양념 시 뒤에는 반드시 원래 모습대로 모든 하다 시를 써야 되고 be 동사도 be의 원래 모습을 써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세 가지. 그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물어본 거고요. 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조심해야만 합니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arefu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엇입니까? How 어떤 어떻게란 how죠. How must she be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녀는 어때야만 합니까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How must she be? How must she be when she eats?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If not, her food will float around. In the spaceship. Okay. 자,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란 말은 좀 더 풀어서 생각하면 면이 될 거고 if not은 뭘 주르는 거냐 질을 줄여놓은 겁니다. 네. 뭘 줄여놓은 거라고요? If she isn't careful, when she eats. 그렇지. If she isn't careful. 만약 그녀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뭐라고요? If she isn't careful. If she isn't careful.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되겠죠.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her food will float around in the spaceship. Float의 뜻은? 떠다니다. Around는 주변에 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float의 뜻이 떠다니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오케이. 그러니까 양념시 뒤에 올 자격이 있네요. will도 양념시, must도 양념시. must는 해야만 한다라는 양념이고 will은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양념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먹을 때 조심해야 될 건 음식이 둥실둥실 떠다니게 될 거라는 거고 아까 전에 먹을 수도 있고 샤워도 할 수 있고 화장실도 할 수 있고 잘 수 있다 했어요. 먹을 때 조심해야 되고 음식이 떠다니지 않도록 그 다음에 샤워할 때 뭐 또 특이한 거 지구와는 다른 거 얘기하겠네요. When she takes a shower. When she takes a shower. A vacuum cleaner.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flow down. Okay,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 했어요. Like 여기서 like의 뜻은 뭐처럼. Okay, 그래서 이 부분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의 뜻은 기능 청소기가 뒤진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일이 우리나라의 말에서는 절대로 안 일어난다 해서 항상 우리는 앞에서 어떤 진공 청소기 같은 진공 무슨 씨 덩어리야?
어떤 시동어리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다? 뒤로 가서. 뒤로 가는 일은 우리말에는 안 일어나지만 영어에선 흔히 일어납니다.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안만 길어봤자? It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Fall의 뜻은? 떨어지다. 떨어지다. 오케이. 좋아요. 계속해서 다음 표현. In the bathroom. In the bathroom. She tied herself to the toilet. Tie herself to the toilet. Okay.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Ok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 시슈 타이의 뜻은 있다. Okay. To the toile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 Okay.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At the time. At bedtime. She lay tied herself to the bed or sleep in a bed. Okay, 그래서 아이고 여기가 아닌데? 그래서 여기 생겼던 말은? 심해. 그렇지. 오케이. 슬립의 뜻은? 자다. 오케이. 타이의 뜻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양념시 뒤에 하다시, 양념시 뒤에 하다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묶을 수도 있다, 잘 수도 있다 해서 계속해서 양념. 여기 양념시가 많이 나오네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양념은? 두 개가 있었죠? Must, should. 그렇죠. 비슷한 느낌이죠. 똑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양념은? Will. 뭐뭐 할지도 모른다 라는 양념은? May.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t's a little hard. To her lip. But she's happy. She's happy.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내용상 지금까지 글을 읽었는데 내용상 뭐 대신 왔어요? 먹고 우주선에서 살기는 약간 힘들지만 그녀는 행복합니다 라는 말의 줄임말인 거죠. 그러면 우주선에서 살다 스페이스십 Live. Spaceship live. 아, 우주선이 살아? 우주선이 살아. Spaceship live. 우주선에 살다. Live in a spaceship. 우주선에서 살다가 뭐라고요? Live in a spaceship. 그럼 얘를 살다를 사는 것 바꿔주면 되는데. To. 그렇지. 그래서 우주선에서 사는 것은 약간 힘듭니다. To live in a spaceship is a little hard. 오케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Living. 오, 똑똑한데. E로, 소리 안 나는 E로 끝날 땐 E 빼고 ING. 그래서 우주선에서 살기는 약간 힘듭니다. 라는 또 다른 표현. Living in a spaceship is a little hard. 오케이. 그러면 a little hard의 뜻은 뭐예요? 약간 힘든.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지구에서 사는 것은 우주선에서 사는 것은 어떤 이가 될 거고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are living in a spaceship. 오케이. 그래서 living in a spaceship의 뜻은 뭐고? 우주선에서 사는 것. 우주선에서 사는 것. 다시 말해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그거 어떻니? How is it? 우주선에서 살기 어떻니? How is living in a spaceship? 알겠습니까? 예.
Okay. How is living in a spaceship? 우주에 살기 어때? A little hard. 아, 약간 힘들어. 그러니까 중력이 없기 때문에 힘드네요. Okay. 자, 그녀가 약간 행복하다. 아, 그녀가 약간 행복한 게 아니고 약간 힘들지만 행복하다 했고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Because she can see the beautiful earth every day. 자, 이 문장 자체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떤 질문, 우리말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y is she happy? 그렇죠. 그래서 얘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Why is she happy? Why is she happ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is she happy? 했더니? Because she can see the beautiful earth. Okay. 자,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이 글에는 양념씨가 무시하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네. Okay. 잘했어요. 쓰기 시험 잘 쳐주십시오.